이주 용법을 살펴볼 텐데요.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텐치 이 렁, 워주 감머. 날씨가 추워지기만 하면 저는 감기에 걸려요. 이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는 뒷문장에 올때 혹시 다른 주어가 온다면 반드시 주어 뒤로 가야 됩니다. 주워 그러면 틀립니다. 워이 쇼다. 타주 성치. 수어 다음에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 일반적으로 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문맥 봐서 야단치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내가 그를 야단만 치면 뭐라고 하기만 하면 화를 내요. 我想过跟你坦白, 但一想到失去你,我就害怕. 나는 당신에게 고백을 하려고 털어놓으려고 생각했었지만 당신을 잃을 생각만 하면 겁이 났어요. 불리는 게 느껴지죠? 이혼 변호사에서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我的事儿呢，您就别管了。 咱俩把咱俩之间的界限守好就行了。我一说正事儿，你就这样。 내 일은 너는 상관할 필요 없다. 우리 둘은 그저 우리 둘 사이의 경계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정식의 일, 제대로 된 일, 진지한 일 얘기만 꺼내면 당신은 이런 식으로 나오더군요. 라오난 하이에 나온 문장이었었죠. 반복 버전으로 보시겠습니다. 我的事儿呢，您就别管了。咱俩把咱俩之间的界限守好就行了。我一说正事儿，你就这样。我的事儿呢，您就别管了。咱俩把咱俩之间的界限守好就行了。我一说正事儿，你就这样。我的事儿呢，您就别管了。咱俩把咱俩之间的界限守好就行了。我一说正事儿，你就这样。我的事儿呢，您就别管了。咱俩把咱俩之间的界限守好就行了。我一说正事儿，你就这样。我的事儿呢，您就别管了。咱俩把咱俩之间的界限守好就行了。我一说正事儿，你就这样。我的事儿呢，您就别管了。咱俩把咱俩之间的界限守好就行了。我一说正事儿，你就这样。我的事儿呢，您就别管了。咱俩把咱俩之间的界限守好就行了。我一说正事儿，你就这样。뉴스예문을하나보도록하겠습니다。28号午餐时间一到，公务员们便涌向食堂，单位食堂。人头攒动，俨然成了金英兰法的安全地带。变은주어의문어체죠역시주어가달라서각각주어 A, B 뒤에이주가출연한형식이되겠습니다. 28일점심시간이되자마자공무원들은구내식당으로몰려갔습니다. 食堂구내식당인거기억하시고요. 단위직장, 단위 식당, 직장의 구내 식당에는 人头攒动,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俨然, 마치 뭐뭐인 듯하다. 김영란법의 안전지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선 약간 의역해서 확실히 구내 식당이 김영란법의 안전 지대가 되었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8号午餐时间一到，公务员们便涌向食堂，单位食堂人头攒动，俨然成了金英兰法的安全地带。28号午餐时间一到，公务员们便涌向食堂，单位食堂人头攒动，俨然成了金英兰法的安全地带。28号午餐时间一到，公务员们便涌向食堂，单位食堂人头攒动，俨然成了金英兰法的安全地带。28号午餐时间一到，公务员们便涌向食堂，单位食堂人头攒动，俨然成了金英兰法的安全地带。28号午餐时间一到，公务员们便涌向食堂，单位食堂人头攒动，俨然成了金英兰法的安全地带。28号午餐时间一到，公务员们便涌向食堂，单位食堂人头攒动，俨然成了金英兰法的安全地带。28号午餐时间一到，公务员们便涌向食堂，单位食堂人头攒动，俨然成了金英兰法的安全地带。